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검은 방에 들어앉아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글만 쓰며 나와 함께, 그럼 나는 당신 곁에 있어. 누구도 우리를 모르게, 아무도 방해 못하게, 아무도 우리를 모르게. 그렇게 아무것도 걱정 마라, 나 역시 기다려왔어. 오직 글만 쓰며 그대와 함께 언제나 내가 바라오는 사람. 피카로라는 역할은 세훈이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된 역할이거든요. 그게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팬레터는 나라마다 다 각자의 문화가 있겠지만 문학이라는 건 온 나라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기도 쉬우실 것 같고 다른 이색적인 분위기나 그런 묘사들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서 저희 팬레터 공연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카로라는 역할이 일단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의 인물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욕망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세훈이의 안에 있을 때와 내면이었을 때와 그리고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제가 그 세훈을 잠식할 때 그때의 차이점을 많이 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펠레터라는 공연은 한국적인 작품이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꿈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 글 이런 것들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보셔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大家好，我是王涛宇，八位，我们在歌剧院等你。